신청할까요? 목소리의 그녀 누구라고요? 안녕하세요, 홍자입니다. 정말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홍자 보려고 많이 기다리셨어요? 홍자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예뻐요? 오늘 옥천 묘목 축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푸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. 제가 묘목축제, 특히 이 옥천에 있는 묘목축제를 제가 초대받았다는 얘기 듣고 정말 정말 기뻤다고 제가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은 제가 자연을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또 자연 친화적인 정말 이런 묘목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4년 만에 또 이렇게 다시 어렵게 이제 다시 찾아뵌 묘목축제 아닙니까? 우리 여러분, 우리 함께 전국에서 제일 가는 묘목축제로서 우리 즐겨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아셨죠? 아셨죠? 감사합니다. 홍자가 두 번째 곡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이 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4월 7일에 신곡이 나와요. 윤종신 선배님께서 네,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우리 여러분들, 옥천 국민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. 어때요? 괜찮아요?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처럼 예쁜 노래입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꽃놀이 가요입니다.
거예요. 시들지 않을 테니까 그댄 내게 맞습니다요. 심하게 행복합니다요. 웃기 위해서 내 마음이 살랑살랑 녹여버려요. 손끝 발끝 그대 하나하나 느껴지네요. 우리 매일매일가요. 두루두루 그대 알고 싶어요. 우리 오래오래 가요. 두근두근 다가올날 꿈꿔요. 여러분, 혹시 저보다 더 많이 당황하셨어요? 또 이렇게 신곡이라고 이렇게 생목으로 듣고 싶으셔가지고 일부러 끄셨죠? 음향 감독님 눈치챘어요 혼자. 이 무대 지금만큼은 아마도 옥천군에서밖에 볼 수 없는 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목 꽃놀이 가요라는 노래인데요. 4월 7일에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저렇게 생 라이브로 불렀던 홍자의 노래가 뭐지? 라고 생각하시면서 4월 7일날 다 같이 한번 들어봐주세요. 들어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노래 하기 전에 홍자 노래 부르기 전에 물 좀 마셔도 돼요? 저가 여기 다 보이는데 혹시 물 먹는 거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? 혼자 좀 뻘쭘한데? 그러면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, 여러분. 괜찮죠, 이제? 저도 덜 뻘쭘했어요. 여러분, 이 아름다운 정말 날씨 좋은 이 봄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서 너무 좋습니다. 경상도 방언 중에서 까딱 없어요 라는 뜻이 있는데요. 그 뜻이 뭔지 아는 사람 계세요? 아무렇지도 않다, 걱정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. 그런 곡의 노래가 있어요. 굉장히 좋은 노래거든요. 그게 이제 제 노래예요. 예, 우리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실 거죠? 알겠습니다. 까딱 없어요? 함께 불러볼게요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에 뭐라고요? 앵콜이요? 아, 혼자 사랑한다고요? 옥천, 그러면 옥천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살아도 돼요? 옥천군에 살아도 돼요? 그러면 저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은데 묘목을 좀 싸게 해주실 거예요? 예쁜 조경도 좀 더 싸게 해주실 거죠? 목소리가, 아니 우리 팬클럽 분들은 네 큰데 별로 깎아주기 싫으신가 봐요. 오케이? 오케이? 감사합니다. 옥천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옥천군민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아셔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옥천군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혼자 너무너무 기쁘단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 혼자 또 다음에 와도 돼요? 옥천 자주 노래하러 와도 돼요? 분명히 말씀하셨어요. 미래에 함께 살 건데 자주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만 하면 안 돼요?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우리 여러분들 반응 봐가지고 혼자가 생각해 볼게요. 이번에 감사합니다. 이번에 메들리를 좀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어요? 혹시 이 묘목 축제가 약간 콜라텍으로 변해보는 거 어때요? 저기 뒤에 분 어때요? 콜라텍에서 신나게 춤출 때 앉아 계시는 분 계신가요? 없지요? 여러분 일어나세요. 여러분 일어나세요. 신나게 즐기셔야죠. 오늘 4년 만에 열린 묘목축제, 옥천군 묘목축제 개막식 아닙니까? 일어나셔서 신나게 즐기시면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아셨죠? 아셨죠? 렛츠고! 펀펀!
Oh!
요 목숨 제